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한 표 더 많았습니다. 당내에서 상당수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로 평가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추천한 경찰청장과 검증을 책임진 법무부 장관 모두 정 변호사 아들 문제를 알지 못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검증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의 평균 빚이 8,400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 가구 다섯 가운데 하나는 빚이 연소득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류업계가 당분간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태조사까지 나선 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지만 가격 인상 요인은 여전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간 광범위한 후속 훈련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미 대사가 밝혔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오는 딸과 관련해선 후계자인지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한미 당국 모두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에 또다시 강한 여진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강진에 따른 튀르키예의 직접 피해 규모가 우리 돈으로 45조 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